집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음식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과일 껍데기 같은 거. 이거는 꽃게인데, 이건 꽃게인데, 꽃게 같은 거, 이 믹서기. 나는 이거 믹서기가 두 개예요, 두 개. 음식 먹고 나서, 이 찌꺼기, 과일 껍데기 이렇게 여기다 넣고 갈으면은 아주 깨끗이 갈아지고 물 돼요, 물, 물. 내가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막 집어넣어. 이건 꽃게예요, 꽃게. 그냥 쌓아놓게 되면은 집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또 이거 버리려면은 솔직히 귀찮기도 하지만은 방에서 하루만 봐도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음식 찌꺼기라는 것은. 그리고 또 서로가 또 요즘은 맞벌이들 하기 때문에 서로가 또 버리라고 하면 서로가 또 짜증내고 그 싸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간혹 네가 버리고 내가 네가 버리지 네가 버리 왜 나만 시키냐 그뭐 그러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 이렇게 보면은 뭐 달걀 껍데기니 뭐니 여기 있는 거다 집어넣어요. 달걀 껍데기 계란 껍데기, 뭐 과일 껍데기가 됐든 뭐가 됐든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이 안 되면은 두번 넣으면 돼요, 두 번. 한 번이 안 되면은 두 번. 그 물을 조금 넣고. 물 듣고 이렇게 닫아요, 꽉 닫아. 자, 이렇게 닫고, 자, 이걸 넣고 가로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돌려줘요.
한 5분 내로 이렇게 다 갈아졌어요. 이렇게 5분 내로. 5분 내로. 이렇게 물졌어요. 과일 껍데기, 계란 껍데기, 뭐, 그, 꽃게, 꽃게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식구가 많은 집은 요즘은 그, 이게 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그, 저기, 어디야? 그, 할인마트, 그, 어디라 그래. 그거 보고. 그, 요즘 식당 폐업한 데가 많아가지고, 요 크기별로 있으니까 식구가 많은 집은 요거 조금 더 큰 거로 사고, 나는 혼자기 때문에, 항시 뭐, 음식을, 난 싸놓지 않고 이렇게 해갖고, 다 갈은 다음에 곱게 갈아갖고, 그 화장실에다 버리면 돼요. 화장실 변기다가. 그러면 아주 냄새도 안 나고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집에서, 여기다 쌓아놓고, 그 비닐에다 쌓아놓으면은 그게 부패가 돼갖고, 거큼이 나고, 또 바깥으로 새갖고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끼고 그렇다고, 날파리 같은 게.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5분이면 가르지, 5분, 5분. 그래갖고 변기 속에다 버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에서, 그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집에서 또, 일하다 왔는데, 서로가 또, 이런 거 하나, 별거, 별스럽지도 않는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또, 싸우시지 말고,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자, 이렇게 해갖고, 변기도 버려서 깨끗이 또 씻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깨끗해졌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제자리에다 놓으면 돼요. 제자리에다 깨끗이, 깨끗이 닦거나, 너무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설거지가 깨끗이 돼야 집이 들어와서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음식 맛도 나고. 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제자리에다 놓으면 돼요. 제자리. 나는 여기 보면은 음식 과일 같은 거 가는 거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는 조금 더 비싼 거고 이거는 이제 과일 같은 거 무슨 뭐 다른 거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쓰고 그리고 요거는 그렇게 깔끔하게 해서 음식 찌꺼기 해서 요렇게 또 옆에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집에서 싸우지도 않고 아주 집에 와보면 향긋한 게 좋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게 생활하는데 보탬이 됐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도 항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끊겠습니다.